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영월에서 또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네, 운동으로, 오늘은 좀 걷기도 하고, 좀 뛰기도 하고 하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월 시내를 그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오늘은 좀 걸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해서, 좀 타볼 생각입니다. 아니,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죠. 가시죠. 네, 지금 영월 하성리 은행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 중에 굉장히 큰 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전에는 대정사라는 절이 있어서 절터 앞에 나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신목으로 해서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용문사 있는 나무랑 거의 비슷하게, 네, 은행나무가 되게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걷고요. 이후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네, 다시 사무실 쪽으로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은행나무 건너편에 가마300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몇 번, 한동안은 자주 갔었는데요. 그 직접 대표님이 가마도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셔가지고, 그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양갈비, 그 다음에 구등어를 직접 저 안에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네, 육즙이 가득한, 맛으로 볼수 있는 그곳입니다. 네, 영월에 있는 좀 특별한, 네, 식당 중에 한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가마 카페가 또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돔 형태로 만들어진 그이 가마 가지고 만들어진
커피를 로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네, 왼쪽 편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어제, 예, 수영을 했던, 예, 영월군 수영장이고요. 예, 반대쪽으로, 예, 커피숍도 있고, 예, 지금은 저 하나로마트에 갈 겁니다. 예, 디케어 쉐이크를 먹기 위해서 우유를 좀 사갈 건데요. 예, 우유를 사기 위해서 이곳에 들려서 우유를 사가지고, 예, 갈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개운한데, 예, 한편으로는 1리터짜리 우유를 가방을 따로 안 가져와서 손에 들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여러모로 뭐 운동이 되겠죠. 네. 네, 저렴하게 우유를 하나, 예, 사가지고 왔고요. 네, 왼손에는 우유, 오른손에는 카메라, 네, 이렇게 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유는 비싼 우유들도 많은데 그냥 좀 오늘은 좀 저렴하게, 예, 할인하고 있는 우유를, 예, 구매해가지고, 네, 즐거운 마음에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긴 했는데, 뭐 그래서 빵빵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우유를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먹는 이유는 라떼를 좀 좋아하는데, 우유랑 우유를 좀 약간 스팀 해가지고, 네, 그 커피랑 타가지고 먹으면 또 좋기도 하고. 일단은 이번에 목적은,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끼씩, 예, 네, 디케어로, 네, 쉐이크를 같이 먹어보려고 우유를, 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중심에 그 운동장들이 꽤나 많이 있고 체육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경이나 이런 나무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가다가 힘들면 그늘 있는 데서 쉬어도 되고, 예, 저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네,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형물들도 가끔씩 저렇게 있어서, 예, 이색적인 좀 어떤 그 분위기도 이렇게 자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아파트 앞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돌아서 걸어갔었는데, 네, 오늘은 이쪽 길로 해서 처음 걸어가 보네요. 네, 뭐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곳에 영월 식병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관련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껴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방금 이 철길로 해서 기차가 지나갔는데요. 아, 이게 갑자기 동영상으로 잡으려니까, 예, 손이 떨려가지고, 아, 그냥 사진만 잡았네요. 되게 아쉽네요. 이게 그 다니는 시간대를 많이 알면 모르는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는 통에 운치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사진으로만, 네,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묵고 있는 그 앞쪽이 이게 서강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보니까 평창강이었네요. 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서강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게 평창강. 네. 요즘에 저 토목공사 하고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예, 네, 여기가 이 저녁 때는 솔직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뭐 그 앞쪽에 제가 머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낚시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여기가 쏘가리하고 꺽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옛날에 구 그 발전소, 화력발전소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또 낚시도 하고, 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영월교도소 쪽으로 넘어가는 제인데요. 네, 약간 숨은 차오르지만, 네,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목표를 정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보니까 수영이나 갇혀진 공간에서 운동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뭐 좀 시간을 좀 오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까지 딱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생각하고 걷긴 했는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설정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우, 숨이 차가지고. 이게 자전거로 탈 때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경사는 아닌데, 이게 점점 이제 몸에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저기, 제를 넘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걸어서, 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네, 영월교도소 옆에서, 네, 이제 이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공사를 좀 하고 있나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종착점까지, 예, 네,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왼손에 우유를 들고, 네. 광고되면 안 되잖아요. 네. 왼손에 우유를 들고, 오른손에는 지금 카메라 봉을 들고, 네,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네 사람이죠. 그죠? 네, 편안하게 운동하고. 진짜 5월이 되니까 그 푸르름이 가득한 것 같아요. 뭐, 마스크 껴서 향내음까지는 잘 안 나지만 되게 기분 좋습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또 하루를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이 확실히 몸으로 좀 고생해야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좀 개운하게 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특별히 뭐 헬스장 아니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네, 뭐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기가 조금 맑다 싶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집 근처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곳에 좀 관심 두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엊그제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용원 시내를 한번 돌아봤잖아요. 근데 자전거로 봤을 때보다 걸으면서 알게 되는 서강인 줄 알았는데 평창강이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 새롭게 알게 된, 그리고 또 새로운 길들,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되게 또 운동을 하면서도 되게 가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신나고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박사의 다같이 운동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꾹!